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강병욱님이신데요. 지투파워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350원, 10% 비중 있으신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좀 저점을 최근 기록했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서면서 9,22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3% 하락을 보였는데요. 이분 지투파워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지투 파워가 회사가 원전 관련 종목 쪽으로 분류가 되는 회사거든요. 예, 테마 쪽으로 움직였던 주식인데, 이게 원전 쪽에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일부 이제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들이 있겠지만, 제가 상당히 원전 관련 부분 자체는 5년 10년 이후에 실적으로 반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좀 되지, 원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원전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한다 하더라도 관련, 특히,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게 좀 보셔야 될것 같고. 대신 예산은,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닙니다.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고, 부채도 지금, 부채비율 37%밖에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있어요. 다만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거죠. 매출액 자체가 거의 뭐, 100억대짜리 회사니까, 300억 정도의 매출액에다가 자본이 300억짜리거든요. 자본 총계가. 근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면, PBR이 지금 6배, 7배, 5배지 않습니까? 5배면 엄청나게 고성장 산업한테 실적을 내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밸류예요. 그래서 테마가 꺾여버리면 주가가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반등도 쉽지 않아요. 만약에 혹시나 원전 관련 이슈가 부각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예전처럼 약발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짧게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를 좀 8,800원 이탈하면 손절하시고요. 반등 목표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9,000원 정도, 만 원은 약간 여기서 여기를 돌파한다 한다면 11,000원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61평선하고 지금 122평선이 만나는 가격대가 11,000원이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나오면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정도 되겠네요. 비중이 10%밖에 좀안 돼서 다행인데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11,000원도 언저리 정도의 반등이 나온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의 숙명, 테마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재무구조, 실적 받쳐주는 지투파워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다는 분석하고 있고요. 즉시 매도 의견입니다. 손절가 8,800원, 목표 주가는 11,000원 제시했습니다.